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제단하고 다 제사하고 달라서 구약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하고 지을 때마다 사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딱 망치 소리가 나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우리 죄도 그때 거기서 영원히 씻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의인 없나니 하도 없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의인 없어 하도 없어. 우리 의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게 하면 의인이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인 거예요. 그분이 재판장이니까. 24장 47절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 따라 살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게 회개인데 회개가 무슨 회개냐면 죄가 사해지는 회개야 진짜인데 요즘은 죄인이 되는 회개니까 그건 안 하기만 못하지 그죠.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한다. 성경을 부인하지 말자. 성경을 믿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역사 이루어서 전 세계가 재산받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